퇴근길에 오르시는 시민 여러분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전쟁이 난다면 우리가 당연하게 보낸 이 일상도 당연하게 바라보는 이 하늘도 당연한 것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는 총탄과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길거리에는 사람들이 쓰러져 갈 것입니다. 그런 전쟁을 현재 미국이 불러오고 있기에 지금부터 발언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일 김건희와 수잔 솔티가 만나 북한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잔 솔티가 어떤 사람입니까? 한반도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대북 전단 살포를 재정적으로 지원해준 사람 아닙니까? 극우 탈북자들과 함께 대북 전단을 살포한 악질 중의 악질입니다. 접경 지역에 살고 계신 주민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전쟁 분위기 속에서 고통에 고통을 더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위협을 느끼실 때가 바로 대북 전단이 살포될 때라고 합니다. 대북 전단은 국제법상으로도 엄연한 불법입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는 2005년 항공안전을 위해 무인 자유기구를 승인 없이 띄우는 행위를 금지시켰습니다. 즉, 이 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우리나라는 대북 전단 살포를 북한에 승인 없이 띄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한민국 정부도 아닌 한낱 극우 악질 탈북자 민간인 단체에서 한 번에 30만 장이 넘는 대북 전단을 살포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다 미국의 방조 때문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군사 분계선 남쪽으로 9.3km 내에서 P-518 한국 전술지대 비행 절차라는 규정에 의해 군 당국조차 주한미군의 허가 없이는 상공 243m 위로 비행 물체를 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높이 떠다니는 대북 전단 살포는 아무런 허가 없이 살포되고 있죠. 이것만 보더라도 현재 주한미군이 대북 전단 살포를 묵인 방조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김건희가 만난 수잔 솔티는 이 대북 전단 살포에 수십억 원의 지원금을 대주고 있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죠. 이와 같은 사실에서 철저히 미국의 의사에 의해 대북 전단이 살포되었고 그로 인해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한껏 고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달려보낸 대북 전단에 북한에서는 대남 오물풍선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그러자 대한민국 국방부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곧바로 기다렸다는 듯 창고에 대기시켜놨던 대북 비방 확성기를 꺼내들었습니다. 이거 완전 전쟁하자는 건 아닙니까? 게다가 골든버그 주한미 대사는 대북 비방 확성기와 관련하여 윤석열 정부는 대응할 권리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모든 자산을 동원하여 한반도 전쟁을 돕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패권이 몰락해가는 미국이 한반도 전쟁이라는 카드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건 아닙니까? 지난 박근혜 정권 당시 확성기로 인해 전쟁이 날 뻔했습니다. 즉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전쟁 나기 일보 직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촉즉발의 상황임에도 한미는 또 최신의 전투기 F-35 등을 동원한 한미연합 공중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조되어 있는 전쟁 위기와 절대로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미국의 입맛대로 조정되어가는 한반도 전쟁 상황을 우리가 두고 볼 수 있습니까? 전쟁 나면 죽는 건 바로 국민들입니다. 긴장을 고조시키는 전쟁 책동의 배후에는 미국이 있다는 것이 명확합니다. 위기를 고조시킬 뿐인 대북 전단 살포도 한미연합훈련도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소나기로부터 벗어나 자주를 쟁취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살 수 있고 평화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구호 두 개 외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긴장 고조, 전쟁 책동 배후에 있는 미국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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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핵참아 불러올 한미연합훈련!